대구시는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막한 2017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에 대규모 경제 문화 관광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. 이번 방문에는 권영진 시장을 단장으로 진영환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무역사절단, 문화공연단과 관광홍보단 등 160명이 참여했으며, 11일 열린 엑스포에서는 대구시 홍보관을 운영하고, 13일에는 대구 호치민 비즈니스 포럼, 14일에는 대구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 등두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한편, 두 도시는 지난 2015년 대구 호찌인 우호 협약 도시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, 지난 9월말 대구 지역 기업의 베트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.5%가 증가했습니다.